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신문 박천호 기자입니다. 한 주간 치과계 주요 뉴스를 분석하는 주간 핫 이슈. 9월 첫째 주 토요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치과계가 지난 11년간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서 8월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이 처음 통과된 이후 빠르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각고의 입법 및 행정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2012년 11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 이후 11년간 치과계가 국회 문을 두드려온 성과로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2012년 11월에 첫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총 16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인데요. 이번 제21대 국회에 들어서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5건이 각각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처럼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이 3조 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를 차지하고 수출액도 1조 1천억으로 전체 10.8%에 이르는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경쟁력과 당위성이 입증된 성과입니다. 물론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국회 본회의도 통과해야 합니다. 또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로드맵입니다. 또 재정당국을 설득해야 하는 난관도 여전한데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1년 만에 이룬 이 같은 결실을 계기로 목표를 향해 더욱 정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100마디 말보다는 뚜렷한 해무 성과 하나로 말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치의학연구원 법안이 실행되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치의학 발전의 획기적인 도약을 가져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아무쪼록 올해 회기 내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치과 배영위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를 실시합니다. 국내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가 두 달간 실시되는 건데요. 전국 치과의료기관 중 무작위로 선정된 치과의원 310개소와 치과병원 70개소 등 총 380개소가 그 대상입니다. 이 시범조사 실시는 감염병 예방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한 것으로 앞서 2021년에는 의과 급성기 병원, 2022년에는 요양병원에서 실시된 바 있고 현재는 의과의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입니다. 치과는 이번 시범조사를 마치면 내년에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본조사가 진행됩니다. 시범조사는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가 위탁 실시하게 되는데요. 시범조사에서는 감염관리 체계,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직업 안전 등 치과 감염관리 전반의 점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로 이루어지는데 설문조사는 치과 병의원 담당자가 직접 응답하고 기록하는 자가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또 현장조사는 설문조사 응답기간 중 임의로 선정한 30개 치과의원과 30개 치과병원의 현장조사팀이 직접 방문해 관찰하고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번 시범조사는 감염관리의 정확한 실태를 알기 위한 것인 만큼 결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질병관리청은 강조했습니다. 기초 자료를 모으는 단계니까요. 있는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변호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